살려버리. 우리 아버지 35, 엄마 30대. 가끔가다 이렇게 두 분 올려다 뵈면은, 아, 이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나아가지고, 네. 정신 차려서 잘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죠. 지난 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. 부사님, 이쁘세요? 이렇게 늦게까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게. 근데 만일에 어머님이 가고 가시면 선생님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. 막내 아들이라 많이 때도 쓰고 기운도 많이 받고 자랐는데, 어쨌든 어머니 젖을 내가 중학교 때까지 만졌으니까. 아이고,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으면. 어머니, 그냥 주물럭주물럭 했어. 그러니까. 참. 자, 좀 깎아줘야지. 벌초할 때거든요, 지금. 그런데 뭐, 그렇게 보기 싫어, 흉할 정도로 잔디가 자라거나 풀이 자란 건 없고, 그런데 같이 와서 어머니 생각 좀 하고, 또, 딴 식구들도 왔지만, 뭐, 우리 가족들은 워낙에 얼굴이 알려지는 걸 싫어하니까. 동네에서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, 그냥 화면을 통해서 노출되는 거는 완전히 싫어해요. 그러니까, 아, 그래. 노출 안 되는 게 편하지, 이러고. 어머니, 조그만 정원에 네. 있는 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아. 이게. 그래서 내가 여기 올 때, 아, 어머니 시골집에 뵈러 간다, 이런 기분으로. 믿으셨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에 낙방했을 때 내가 조금 어머니가 쇼크 받으셨을 거야. 또 어려운 직업을 택했다고 걱정하시고, 어? 너는 왜 하필 그 어려운 직업을 택했냐 그랬는데,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시다가 한참 후에, 그래 뭐 너는 그쪽으로 나간 게 적성이 맞는지 잘 된 것 같다, 이렇게 인정하신 게 한참 후야. 그러니까 그동안은 불효했다고 봐야죠. 작은 나의 기마를 만져주시며 끄떡끄떡 엄청 울어요.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. 근데 그때 돌아가셨으면은 더욱 허전했을 것 같고,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고생 많으셨는데 좀 편해지셨구나 하는 일말의 마음도 있었죠.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. 이제 편하게 편하게 계시라고 편하게. 지금도 내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게, 아, 어머니가 편안하시겠다 이런 걸 느끼니까 참 다행스럽지.